어 잠깐만 백도어? 백도어도 좋을 것 같은데? 뭐가 계속 좋나요? 원래 저는 게임을 이 롤이랑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원래는 정상적인 이제 직업을 가졌으면 이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좋아 좋아라는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이거 빨리 밀자. 2차 타 밀어버리자. 이거 와도 없지 않나? 아 BF 살걸 그랬다. BF 갔으면 얘 죽였을 텐데. 지금은 안 돼. 좋아.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BF 있었다면 내가 죽었을 수도 있어. 내 자신의 전투력을 과신하고. 가자. 시야가 없어서 너무 위험해. 맞아, 죽는 각이야. 빼야 돼. 빼자. 와딩하고. 개 트롤이네. 저 트롤 아니거든요. 지금 이 아이템만 보시고 트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전체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딱 이것만 딱 보면 트롤로 보이겠지.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세미 트롤이라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 상당한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팀과의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어요. 애니만 내가 안 맞으면 이김. 궁온. 궁온. 오케이. 의사소통 완료. 가자. 아군이 쓰레쉬 서포십니까? 원딜입니까? 약간의 유틸성을 보유한 원딜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탐륜 안 하나요? 지금 갑니다. 준 트롤이네요. 저는 준 시스템인데. 요 와딩 와딩. 이거 하나 받고. 알리가 리치메인이야? 아 이거 봐. 쓰레쉬가 어? 딜탱 가니까 알리 입장에서도 자존심 상하는 거야. 야 같은 서포터끼리 너 혼자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 나도 그러면 너한테 보여주겠어. 제가 알리스타 저렇게 멍청한 판단을 하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알리스타와 저는 입장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성태비 선택이라면 알리스타는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이지. 어. 리치베인이라니 세상에. 이제 팀원들한테 호되게 혼난다. 어? 진짜야. 엄청 혼날걸 팀원들한테. 시야석 없어 우리 팀? 저 있어요 시야석. 저 시야석 있습니다. 와딩 하나 더 하자. 두 개 있으니까. 그리고 맞아 렌즈를 계속 써야 돼. 찾았다. 좋아. 세 개. 그렇지. 일단 뒤로 빠져. 빨리 무대가 나와야 딜이 나올 수 있어. 이거 라위도 가자. 라위. 라위도 가야겠다.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야. 좋아. 좋아. CS까지 잘 먹으면서 한타 이니시는 제가 걸 수도 있고 워빅이 걸 수도 있고 럼블이 걸 수도 있고 헤카님도 걸 수도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적팀에서는 누가 이니시 걸지 아마 예상하지 못할 거야. 그건 우리 팀에 간 우리 팀에게 있어서 상당한 장점이지. 형 몰락가고 트롤 아 몰락가고 루난가요? 몰락가고 루난가라고? 형 트롤 한 뒤 던져요. 약간 이런 뉘앙스지. 절대 안 돼. 무한의 대공 간 다음에 라위 가야 돼. 라위. 적팀에 단단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라위 가는 게 좋아. 쭈삐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해물파전님 감사합니다. 형 탭 한번 눌러줘요. 알았어. 자 이게 탭. 이게
탭댄스. 아 좋았다. 고! 고뇌에도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지. 하나 먹고. 오케이. 알류디님 감사합니다. 한타 이건 안돼. 이거 빠 제 죽은 애야. 아 내가 왜 먼저 줬지? 아 서포터 본능. 나 원딜인데 얘가 서포터인데 얘가 내가 아니고. 요게 딱 해. 좋아. 근데 잘 썼다. 안 썼으면 한마디 하면 죽을 뻔했네. 딜이 상당히 강하네. 좋아. 용 먹자! 이즈야! 용! 용! 오케이. 쓰레쉬 그냥 탱가. 노노. 원딜 없어서 내가 원딜 가야해. 내가 이런 경험이 많아. 서포터를 자주 해서 이럴 땐 나의 판단을 믿어. 너는 지금 너의 이상적인 판단만을 적을 처치했습니다. 말하는 것이고 나는 이런 바텀 파괴 조합을 내 친구 용철이와 함께 50번 이상 경험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된 아이템 트리를 알고 있지. 가자. 가자. 탱이나 쳐가시죠. 논리가 없어진 거야 이거는. 이런 친구들의 말은 대답해서는 안 돼. 대답하면 계속 말이 길어지면서 이 친구가 화를 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지금 논리가 없는 상태야. 절대 안 돼. 논리가 없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 가만 냅두는 게 본인의 화를 알아서 자가 능력으로 사람은 풀게 돼 있어. 분노는 식기 마련이거든. 좋아. 좋아, 좋아. 시야성 와드 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드 하겠습니다. 제가 와드 생각 안 날 때마다 좀 말해주세요. 오케이, 핑화 발견. 뭔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상당히 강하다. 굿. 자 이제 다 개피고요. 골. 너가 만져줘 럼블이. 그렇지 잘했다. 좋아. 조금 내가 헷갈리는 점이 뭐냐면 내가 한타 때 있어서 서포터의 역할을 해줄건지 원딜의 역할을 해줄건지 그게 약간 고민되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고민이란 없어. 이미 이번 한타에 있어서 다 정리가 됐어. 나는 원딜이다. 큐! 안 써도 상관없어. 나는 원딜이야. 해물 0 10트롤입니다 여러분. 이 템트리를 가서 이거 2자가 20자로 변하면 와! 해물 0 콜럼버스예요. 새로운 쓰레쉬를 발견. 하지만 못하면 트롤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 캐릭터 중에서 조금 그 신성한 트리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좋아. 조심. 조심 조심. 고고고. 요거 좋습니다. 아 이즈리얼이 잘해주고 있구만. 응? 좋은 플레이 해주고 있어.
AP가 왜 높냐면 패시브 영혼을 모으면 AP랑 방어력이 올라가요. 이것도 하나 먹고 이제 한 번에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가자. 제가 여러분 슬래시 원딜이나 가야지 하고 슬래시 원딜을 한 게 아닙니다. 다들 저 이번 판 트롤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해봐요. 원딜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원딜 가면 되죠 라고 해서 한 걸음 양보해서 슬래시 원딜이 된 겁니다. 제가 그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선행을 베푼 슬래시가 결과가 안 좋자 저를 탓하시는 겁니다. 전 지금 상당히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표명하진 않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이거 뭐야 왜 켰어. 이거 하나 아군을 당했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집으로 가자. 지금 저 되게 잘 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상당히 셉니다. 최후의 속삭이는 가야 되니까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가지고 좋습니다. 갑니다. 모여서 한탄을 해야 돼. 랜턴을 잘 활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랜턴을 잘 활용해볼게요. 이즈리얼 좋아. 그것만 피하면 돼. 내가 간다. 기다려라. 랜턴 활용. 자 이거 타 그렇지 좋아. 와딘 애쉬랑 두 명인데 애쉬가 지금 스턴이 돌고 있다는 것은 저기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많지. 제압되었습니다. 여기다. 아 잡았다. 죽어라 애송이 죽어라 초등학생. 아 좋았다. 좋아 잡았네. 시야가 너무 없어. 시야석으로 온 시야가 한계가 있어요. 다들 템창이 남는다면 와딩을 해. 최소 두 개씩 서포터는 저는 세 개 헤카림도 세 개 그럼 여섯 개 나머지 세 분은 두 개 여섯 개 열두 개의 와드를 해야 합니다. 12개의 와드를 해야 된다. 가자 가자. 신발증가요. 신발을 내가 봤을 때는 헤르메스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헤르메스를 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왔을 때 살게요. 다음에 왔을 때. 근데 돈이 라위가 될 돈이면 라위부터 갈게요. 라위부터. 이게 좀 개인적으로 잘리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다들 함께 움직여야 함. 3타 각만 5대5로 잡히면 이길 가능성이 충분함. 좋아 웨이브 욕심이 오질나게 해서 우리 그딴 거 안 됨. 웨이브 마생! 이런 식으로 타워를 이용해서 트레쉬의 탁월한 유틸성으로 탱커 바위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최후의 속삭임 하나 좋아. 그 다음에는 투명 와드 하나 사주고요. 다음 템은 헤르메스랑 딜템은 다 갔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템은 헤르메스고요. 그 다음에는 케넨의 바위에 케이틀린 알리스타 애니이기 때문에 마방 하나 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방템 하나 나오면 요거 시야석 팔고 란두인 가줍니다. 그럼 이제 3 딜템과 2 탱템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딜템 스레시가 되는 거죠. 스레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영혼으로 인해서 방어력이 어느 정도 보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어템이어서 방어가 116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방템과 물방템 두 개가 둘 다 급한 경우에는 마방템부터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방템부터 가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스렛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안 돼.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사실상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님은 굉장히 못생겼어요. 하지만 코가 잘생겼거나 눈이 맑거나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바라봐야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해물 사탕이여님께서 아 또 이 말을 10분 이해하시며 별풍선 114개 주셨네. 감사합니다. 개와 고양이님, 초보 윈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드 와드. 탑이 파괴되었어. 좋아. 다 와야 돼. 몇 명이야 지금? 누가 없어. 워윙도 없구나. 일단은 헤카림은 없어도 되니까 워윙만 나오면 한탄 해보자. 너무 지금 밀리고 있어. 조심. 만약에 바위가 나한테 궁을 꽂는다면 나는 전멸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궁을 끊지 못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좋아. 하나부터 딜러부터. 챙겨주고 따라가면서 애니가 마나가 없기 때문에 켜 켜! 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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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냄새! 그렇지. 얼건 얼건 얼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다. 카이팅 제로네요. 제가 1등 공신. 숨은 공신. 어? 바위를 끊었죠. 숨은 1등 공신. 좋아. 좋아. 잘하고 있다. 못 미나? 애니 없어서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노력했으면. 일단은 빠져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빠지자. 다들 빠졌으면 빠지는 게 옳은 선택이지. 이제는 지금부터 빠지는 게 옳은 선택이야. 뭐야 이거? 향하지. 아! 나도 동의. 팀원들이 동의한다면 이게 가능성이 있어도 동의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팀워크지. 마지막으로 진짜 다 같이 합심했다. 결과가 좋았다. 마무리가 좋았어. 아 진짜 마무리가 좋았어. 마지막 최고의 팀워크. 35표. 좋았다. 그래프 좀 볼까? 어 이즈리얼 혼자 다 했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건 아니야. 근데 이즈리얼도 마지막 욕했지. 그러면 하지 말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쓰레기들이 이기니까 멘탈 나갈 법하지. 오 바이님, 바이님도 이쪽도 싸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쪽 팀도 이쪽 팀끼리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버티는 사람이 이겨. 버티는 사람이. 하하 이게 자기 팀원 간의 싸움이 진짜 이게 네 분이지. 네 분. 네 분이 정말 사람들을 못 참게 하거든. 같은 평과 평화롭게 되면 지는 팀, 지는 그 판도 역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음 판 갑니다.